0788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가온미디어입니다. 가온미디어의 테마는 로봇 메타버스 AI, 인공지능, 음성인식 사물인터넷 슬래시 IoT, 가, 있습니다. 가온미디어, 은,는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AI 기반 OT, 네트워크, XR 사업을 영위하는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 2001년 5월 설립되어 2005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네트워크 솔루션 전문기업 가온 브로드밴드, 주,와 XR 솔루션 및 로봇 통합 플랫폼 사업 등을 영위하는 K퓨처테크, 주,를 자회사로 보유함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력 시장은 국내외 방송통신 사업자 시장임. 기업 개요 대시 방송 수신 장비인 디지털 셋톱박스, STB, IP 하이브리드, 스마트박스, 홈게이트웨이 등의 생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력 제품인 디지털 셋톱박스는 유럽, 일본, 중남미, 아프리카 등 수출을 중심으로 판매하여 왔으나 최근 내수 판매 비중도 확대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가온솔브, 모바일 악세사리 업체인 모비케이 등과 다수의 해외 판매법인으로 보유 재무 대시 주력 제품인 오트 디바이스의 수출 부진, 스마트 기기 악세사리 판매 감소에도 종속기업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부문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증가 대시 수출 비용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외화 관련 금융수지 개선 등으로 법인세 비용 발생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글로벌 경기 개선 및 해외 원격 의료 시장의 성장과 함께 OT 디바이스 공급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XR 솔루션 전문기업인 자회사 K퓨처테크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기대.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가온미디어의 시가총액은 124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가온미디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01위입니다. 가온미디어의 상장 주식수는 1615만 5500개 순한 주입니다. 가온미디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가온미디어의 퍼은 5.7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1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2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2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81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4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1배, 1272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2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91번지억 원, 93억 원, 28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78번지억 원, 20억 원, 188억 원입니다. 가온미디어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9번지 83%이고 유보율은 2253.98%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2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7.81이며 전일 대비해서 9.62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온미디어의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7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830원보다 1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75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온미디어의 종가는 7,710원이며 주가가 가온미디어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온미디어의 종가는 7,710원이며 주가가 가온미디어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가온미디어는 거래량 62,420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87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44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809주, JP모간에서 6,130주, 삼성에서 4,91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3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9,26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038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7,249주, 삼성에서 7,082주, NH투자증권에서 3,20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702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444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로봇 관련주 가온 미디어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